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국가에서는 이재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거시설인 대피소를 제공한답니다. 원활한 대피소 생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재난예보 및 경보가 발령되면 집의 창문과 문을 닫아 잠그고 가전제품의 코드를 모두 빼놓습니다. 가스와 수도도 반드시 차단해야 해요. 생존 배낭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비상품 가방에는 각종 생필품과 재난 시 꼭 필요한 구급용품과 통신도구, 귀중품, 중요 서류들을 챙겨둡니다. 특수식품이나 처방전, 의약품은 대피소에서 구하기 힘드니 미리 챙겨두세요. 그리고 편안하고 튼튼한 옷을 입은 상태에서 대기하다 대피 명령이 떨어지면 비상품 가방을 지고 가장 빠른 경로로 안전하게 대피합니다. 대피소는 주거 기능의 유무에 따라 일시 대피소와 임시 주거시설로 구분합니다. 임시 주거시설이 운영이 결정되면 이재민들은 재난 후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대피소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입소 시에는 반드시 대피소 관리본부에 이재민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가구 등의 단위별로 생활 공간을 할당받게 됩니다. 대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드나들 때는 자신의 거취를 관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류나 불법적인 물건은 반입할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봉사용 동물 외의 애완동물은 재해지역 외부의 지인이나 애완동물 전용 시설에 맡겨주세요. 대피소는 많은 사람이 생활하는 임시생활시설인 만큼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 제한되고 통제됩니다. 식사 배식과 취침 시간, 물자 배분 시간을 확인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보급품의 정해진 물량에 맞춰 생활합니다. 공용시설은 꼭 필요한 만큼만 이용하고 개인이 독점하거나 시설을 파손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단체 생활이 이루어지는 대피소에서는 전염병을 막기 위해 개인 위생에 특히 신경 써야 해요.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는 즉시 관리자에게 알려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재난방송을 통해 재난 상황에 수시로 파악하고 불확실한 루머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개인의 불안이나 우울, 분노가 타인에게 전염될 경우 집단 패닉의 위험이 있으므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상심을 유지하도록 하세요. 대피소에서는 이재민 또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복구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또한 무력감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시대 때 안전 맞춤.